아이 씨부레,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 낚시해야 돼? 자, 오늘은요, 한섬에 복수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릴을 두 개 갖고 왔어요. 암튼 그렇고, 저번에도 여기 훌치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저는 숭어 훌치기 하는 줄 알았는데, 연어 훌치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 네, 좀 전에 진짜 한 5자? 5자 정도 되는 연어 훌치기로 잡는 거 봤는데, 와, 저는 처음 보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연어도 훌치기로 잡는다는 거. 대박. 엄청나게 커요.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씨. 이 젠장아. 너무 조그만데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이씨. 지금 방파제는 조그만데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포인트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이씨, 얼른 가야 돼. 아, 힘들어. 씨. 네, 고불개 해변이란 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호랭이 바위 포토존이 있는 곳이네요. 아이씨, 아이 죽겠다. 여기 경사가 제가 볼 때 한 70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메, 씨. 어메, 낚시하러 왔다가 등산하고 돌아가겠네. 아, 힘들어, 씨. 아, 여기 같은데. 아, 여기는 원투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따, 씨. 괜히 왔나? 이런 데도 있네요. 아이씨, 어디를 포인트로 잡을까요? 지금 포인트를 옮겨갖고 던져놨는데요. 저도 지금 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기 산을 넘어 무슨 해변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예, 보이시죠? 아유, 꽃도 펴있고 아름답죠? 암튼 화면에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고 암튼 여기도 밑걸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갖고 포인트 이동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씨 브레,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 낚시해야 돼? 아, 입질도 없고 사람이 많아도 그냥 한섬 방파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야. 나 뭐 하는 거니, 지금? 으쌰! 으쌰! 에이씨! 저희 그지 같은 쫄복 새끼! 아이, 쫄복 새끼, 쫄복 새끼. 아이, 꼬랑지 치네. 가만있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샤! 지금 다시 한 섬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아, 너무 힘들어갖고 말도 안 나오네요. 아, 괜히 엄한 데 갔다 오느라고 그냥 하던 데서 할걸. 아유, 죽겠다, 씨. 아, 피곤해 죽겠어요. 왜 무겁지? 불가사리인가? 야이 시부랭. 와, 오늘 한섬에 복수하러 왔다가 더 얻어 터지고 가네요. 오늘 낚시하러 온 건지 등산하러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갖고 집에 잘 갈 수 있을랑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와, 겁나 피곤하네. 아이, 죽겠다, 씨.